의심, 신앙적 회의와 관련해서 테레사 수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겠죠? 어? 그런데요, 마더 테레사는 마이클 반델 피트라는 사제에게 이런 편지들을 계속 전했어요. 정직한 믿음의 회의를 털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은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더 테레사가. 코로나19 같은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부재감으로 인한 신앙의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의심까지도 허용하시고 그저 몸을 내어주시고 무엇보다 의심하고 있는 제자 도마만을 위해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의심하더라도 붙어있으라. 혹 한 명이라도 마더 테레사 같은 코로나19의 고난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다시 설교하겠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를 항상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의 근거는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라 부활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성경 녹음 한 줄 묵상, 온라인 사랑방 설교 Q&A 등 어떻게든 영적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 붙어있기를 힘쓰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